스토커 펜이 편지 속에 이상한 사진을 넣어서 보낸다는 한 여자 모델의 이야기. 고바야시 야스미 추리소설 아이돌 스토커. 별 희한한 날이 다 있네. 문득 그렇게 중얼거린 탐정은 따분한 표정으로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손가락 끝에 끼워 빙빙 돌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태블릿 PC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던 내가 물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없어. 아무런 일도 없는 게 희한하다는 거지. 나는 탐정의 엉뚱한 대답에 멈칫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은 평소대로라면 뭔가 일이 있어야 하는데. 탐정이 내 말을 잘랐다. 그런 해석은 필요 없네. 어차피 자네의 해석은 단순한 말바꾸기 아닌가.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일일이 바꿔서 말하지 말게. 내가 마치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야말로 바보가 된 기분이 드는군요. 무슨 소린가? 난 자네를 바보 취급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걸 돌려서 지적당한 듯해서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내 말이 어렵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뭐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은가. 내 말을 재해석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네야.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게 왜요? 생각해보게. 자네가 내 말을 이해 못한다면 재해석도 못할 거 아닌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군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까, 가까스로 이해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자네에게는 지성의 한계를 넘는다는 얘기군. 뭐,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이해도는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려면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선생님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네 말고 나한테 말이야. 내가 자네의 국어 선생님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내가 확인을 해줘야 하지? 자네가 확인 요청을 할 때마다 일일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고 대답해야만 하지 않나? 그렇군요. 맞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네. 아니다라고 하면 자네는 또 왜 아닙니까? 라고 묻겠지. 묻겠죠. 그런 전개가 나에게 있어서 상당한 고통이 된단 말일세. 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런데 왜 고통이 되는 거죠? 그 질문이야말로 바로 그런 전개가 아닌가. 내가 한번 뱉었던 말을 자네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다시 말해야 하지 않나. 그렇죠. 그것이 고통이라는 말일세.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네는 외국인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매번 외국인에게 일본어로 번역해달라고 하나? 그러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하지?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통역을 쓰겠죠. 그렇다면 이것 역시 스스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곤란합니다. 어째서? 이 세상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거나 책을 읽거나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선생님의 생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선생님 단 한 사람뿐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통역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생각을 통역할 수 있는 건 선생님뿐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겠네. 왜 내가 내 생각을 자네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거지? 그야 제가 선생님의 생각을 파악 못하면 이곳에서 하는 일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아, 의뢰인이 왔나 보군. 탐정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어렸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자에서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모니터에 비친 현관 카메라 영상만 보았다. 영상 속의 인물은 키가 꽤 커서 얼굴이 아래쪽 반밖에 보이지 않았다. 복장을 보니 여성 같군. 탐정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키가 꽤 크네요. 그렇군. 여자치곤 너무 커 보이는구만.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의뢰인을 안으로 모시자고. 문이 열리면서 키 큰 의뢰인이 들어왔다. 나는 의뢰인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후지 유이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어서 오세요. 탐정은 의자에 앉은 채 평소와 같은 태도로 가볍게 인사했다. 예약도 없이 갑자기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약을 하려면 제 신분을 밝혀야 해서. 잠시 머뭇하던 유이카가 말을 이었다. 아, 물론 선생님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우수한 탐정이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연락을 드리는 사이에 제 3자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그 남자가 알게 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 남자 문제 때문에 오신 건가요?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남자는 정말 비상식적인 인간이에요.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이쪽에 앉으시겠습니까? 의뢰인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소파에 앉았다. 어디부터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 남자를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죠? 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몇 개월 전부터지만 맨 처음 알게 된건 수년 전입니다. 거의 데뷔 직후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 의뢰인이 얘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는 원래 아이돌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중학생 때 가벼운 마음으로 패션 모델 오디션을 봤는데 한 번에 합격해버렸습니다. 흔히 있는 경우처럼 가족이나 친구가 멋대로 응모했다가 된 건 아닙니다. 저 자신의 분명한 의사로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이미 연예 기획사에 소속된 애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만 저는 그전까지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뽑히고 나서 오디션을 주최하는 측에서 소개해준 연예 기획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디션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옥신각신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사기당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수상한 길거리 스카우트 같은 건 줄 아셨나 봐요. 저는 유명 출판사가 발행하는 잡지에서 모집하는 오디션에 직접 지원했다는 것, 기획사 사무실은 그 오디션 주최 측이 소개해줬다는 것, 그 기획사에는 유명 연예인이 여러 명 소속되어 있다는 것 등을 차분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결국 부모님 설득에 성공했죠. 그런데 부모님은 여전히 믿었지 못하셨는지 같이 상경해서 저랑 기획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회사를 둘러보고 나서야 겨우 안심하시더군요. 아, 이 얘기들은 이미 각종 잡지와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거라 알고 계시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자네는 이 얘기 알고 있나? 탐정이 문득 나에게 물었다. 아, 네.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렇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연예계 일들은 잘 몰라서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얘기 계속하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저는 패션 잡지의 모델로 화려하게 데뷔했고 바로 팬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고생 대상의 잡지라 팬레터 대부분이 같은 나이대의 여학생 팬들이었지만 남성 팬들로부터 온 것도 꽤 있었습니다. 그게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제 이미지에 대한 상품화 방법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랬군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어느 날 팬레터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시커멓게 돼 있었거든요. 검은 바탕 위에 희미하게 회사 주소와 후지 유이카라는 제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원래 검은색 봉투에 흰색 잉크로 쓴 것인 줄 알았죠. 하지만 왠지 위화감이 느껴져서 자세히 봤더니 원래 검은 바탕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검다기보다는 진한 회색에 군데군데 깨알 같은 흰색 반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봉투의 표면을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그건 단순한 검은 바탕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쌀알보다 작은 글씨들을 빽빽하게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저를 향한 마음이었지만 글씨가 대부분 뭉개진 데다 문장이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응원하는 것 같더니 뒤로 갈수록 자신에게 답을 하지 않는다며 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더군요. 마지막에는 공격적인 글로 저를 욕하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별 이상한 팬레터도 다 있네요. 더욱 무서운 건 그것이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바뀐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글들은 전부 하나의 봉투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글을 쓰면서 제멋대로 망상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저와 부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신 근거는 뭐죠? 탐정이 메모를 하면서 물었다. 봉투 안에 내용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내용물이라고요? 뭐가 있었나요? 안에는 사진들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남성이 찍힌 사진이요. 물론 사진 속의 남성이 보낸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들은 정말 이상하거든요. 저에게 보낼 목적으로 찍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상한 사진인가요? 이것이 그 사진들입니다. 의뢰인은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을 늘어놓았다. 아, 나는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사진 속에는 중년 남성이 그것도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외모의 남성이 있었다. 키는 컸지만 뚱뚱한 체형에 머리카락도 거의 없었다. 귀 위쪽으로 겨우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길게 걸쳐서 정수리에 붙여놓은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사람이 못생긴 중년 남성이라서가 아니었다. 그가 여자 옷, 그것도 10대 여자애들이나 즐겨 입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10대 여자애들이 주로 하는 화장과 표정, 그리고 포즈까지 취하고 있었다.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무서웠다고요? 탐정은 사진을 보면서 의뢰인에게 물었다. 그가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건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고 있기 때문인 듯했다. 확실히 일종의 위화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무섭다기보다는 뭐랄까 좀
웃긴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저로서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건 왜죠? 이 잡지를 한번 봐주세요. 의뢰인은 가방에서 잡지를 한 권 꺼냈다. 당시 제 사진이 실렸던 잡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사진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남자의 사진은 잡지에 실린 후지 유이카와 같은 포즈와 표정. 정확하게 말하면 흉내를 내는 정도지 도저히 같은 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을 하고 있었다. 화장도 어이없을 정도로 서툴렀다. 딱 봐도 유이카의 화장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의상도 아주 엉망이었다. 사진 속의 그녀가 입은 옷과 같은 배색이었지만 사진 속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은 기성품이 아닌 직접 만든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소매의 길이도 좌우가 달랐고 모양이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했다. 여러 장의 천을 꿰맨 흔적도 명확하게 남아있었다. 아무래도 이 남자가 직접 만든 듯했다. 결과적으로 유이카가 입었던 의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의상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그 사진뿐이었나요? 네, 봉투 겉에 빼곡하게 글이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사진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팬레터 속에 이상한 편지가 섞여 있다고 매니저에게 말했죠. 매니저의 반응은 어땠죠? 제 얘기를 들은 매니저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인기가 많아지면 이상한 팬도 생기기 마련이라고요. 하지만 그 이상한 봉투와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역시 표정이 변했어요. 신음을 흘리며 지금까지 이상한 편지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런 편지는 본 적이 없어라고 하더군요. 누가 장난친 게 아닐까요? 이 봉투를 좀 봐. 장난으로 이 정도까지 글씨를 써놓을 수 있을까? 이런 짓은 비정상적인 집착으로밖에 볼 수 없어. 이게 장난이라면 이렇게 자신의 얼굴까지 찍힌 사진을 보낼 리가 없잖아. 얼굴 사진과 필적이 있으면 신분을 특정해낼 수 있는데 누가 장난으로 그런 짓을 하겠냐고. 장난이 아니라면 뭐죠? 진짜라는 얘기지. 진짜라뇨? 이 남자 진짜 사이코라고. 자신이 체포된다는 건 생각조차 안 하고 있거나 체포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어느 쪽이든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확실해. 아니면 처음부터 악의 없이 한 짓일 가능성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까요? 악의가 없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아니, 그 반대지. 정말 무서운 게 악의가 없는 경우야. 돈이 목적이라든가 관종이라면 오히려 낫지. 기본적으로 속셈이 있으니까 수지가 맞지 않는 범죄에는 손대지 않을 거야. 물론 개 중에는 돈이 목적이라도 수지가 맞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그건 그냥 범인이 멍청하기 때문이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애들처럼 말이야. 물론 아기를 가진 사람 역시 무섭다고 할 수 있지.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득을 보는 경우가 아닌데도 열심히 남을 괴롭히는 사람 말이야. 관종하고 닮은 점도 있지만 순수한 아기를 가진 경우라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관심 없어. 그냥 누군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나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는 부류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길바닥에 독이 든 사료를 뿌리거나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애들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리는 인간들이 그 범주에 들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혀 악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야. 죄책감 같은 건 아예 없으니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도 않거든. 피해 망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순수한 선의인 경우도 있어. 저 사람은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자살할 수 있게 도와주자거나 저 여자는 나를 좋아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 쪽에서 강제로라도 사귀자고 멋대로 생각하는 등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야. 이 편지의 발송인 역시 그처럼 악의가 없는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 이 봉투와 사진을 보면 그런 냄새가 마구 풍기거든. 실제로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 이건 무슨 유기물 냄새 같은데. 유기물 냄새요? 동물의 배설물이나 고기가 썩은 냄새 같은 거 말이야. 매니저의 말에 유익하는 얼굴을 찡그렸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글쎄, 연예인들에게 이상한 팬레터가 오는 건 흔한 일이라 과연 경찰에서 신경 써둘지 모르겠네. 하지만 이 편지는 좀 심하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본 건 없잖아. 피해가 없다니요. 저는 그 편지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란 말이에요. 경찰이 그걸 피해로 인정해 줄지 모르겠군. 일단은 내가 경찰에 얘기는 해볼게. 매니저분이 연예계 일에 관해서는 잘 아실 테니 그분에게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원하신다면 저희 쪽에서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제 얘기 다 안 끝났어요. 의뢰인이 말을 이었다. 몇 주 후 문득 생각나서 그 편지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찰한테 얘기는 했지만 역시 바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했다더군요. 실제로 스토커 피해가 발생했거나 협박장이라도 받았다면 바로 입건할 테니 연락달라고 했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면 이미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팬레터를 받은 연예인들을 전부 경호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회사의 결정으로 저는 그라비아 아이돌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여성을 위한 패션 잡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팬레터의 상당 부분이 남성들이 보낸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품화 방향을 수정한 겁니다. 물론 완전히 그라비아 아이돌로 전향한 건 아니고 기존의 모델 일과 겸해서 하게 되었죠. 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저는 약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 팬들까지 늘어나는 건 기쁜 일입니다만 남성 취향의 잡지에 그라비아 사진이 실리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남성들의 눈에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상도 패션 잡지와 달리 자연스럽게 노출이 많은 쪽으로 가게 되죠. 세상의 남성 대부분이 정상이라고 해도 보는 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상한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매니저에게 그런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물론 네가 걱정하는 건 이해해. 연예인이 표적이 되는 사건이 가끔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야. 사인회장에 갑자기 칼을 든 남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유이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리스크요? 리스크가 없으면 리턴도 없잖아. 보상 말이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알잖아.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눈에 띄지 않게 무명으로 한 푼 두 푼 모으든지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크게 성공하든지 말이야. 잘 나가는 연예인의 생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건 알지? 너는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를래? 유이카는 대답을 망설였다. 연예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에 희생되고 싶지는 않았다. 바로 대답하기 어려워?
매니저는 유감스럽다는 말투였다. 물론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너의 자유야.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각오하고 모델 오디션을 봤던 거 아니야? 네, 그렇긴 하지만 그라비아 아이돌은 좀... 모델은 하고 싶지만 그라비아 아이돌은 싫다는 거야? 꼭 그렇다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 물론 정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네 마음대로 선택하면 돼. 하지만 이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한 푼 두 푼 모으는 식으로는 안 돼.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그리고 이런 기회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야. 연예계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장마차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 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느 시점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가게를 차릴 필요가 있어.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야. 사장이 되고 싶다면 실패의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해야 돼. 재테크 역시 같은 이치야. 정기 예금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해.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크게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너에게 있어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야. 솔직히 말하면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회사에서도 최대한 경비를 지원할 거야.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 솔직히 말하면 그라비아 아이돌로 성공한다고 해도 스캔들로 훅 갈 수도 있어. 네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 실제와 다르게 날조된 기사가 나올 수도 있지. 누군가 모함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이 세계의 시기와 질투는 살벌하잖아. 매니저는 잠시 한숨을 돌린 다음 말을 이었다. 물론 연예계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길도 있어. 평생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지내는 사람처럼 말이야. 애들이나 보는 프로그램의 사회를 보는 여자 아나운서, 그 역시 연예인이지. 또는 드라마의 엑스트라나 조연만 계속하는 방법도 있어. 잘하면 화면 구석에 1, 2초 정도 얼굴이 나올 수도 있지. 물론 금전적으로 보잘것 없지만 TV에 나온다는 자기만족은 있겠지. 나는 네가 그런 길로 가고 싶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 이제 답을 줘. 그라비아 아이돌을 할 거야 말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도 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라비아 아이돌 일을 하게 되었죠. 예상대로 팬들의 반응은 상당했습니다. 팬레터의 수는 단번에 한 자릿수가 더 증가했죠.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매일 상자 가득 편지가 왔습니다. 역시 여성 팬과는 다르게 성적 어필의 영향인지 남성 팬은 지나치게 열성적이라고 할까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정상적이었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 팬레터들 속에서 그 남성이 보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뭔가 변화가 있던가요? 탐정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물었다. 네, 같은 부분도 있었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봉투는 글씨를 빼곡하게 써서 시커멓게 되어 있었어요. 글의 내용도 역시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라비아 사진을 찍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타락했다는 둥, 더럽혀졌다는 둥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저는 연인 아니면 여동생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연예계에 물드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봉투를 열지 않고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만 봉투를 뜯고 말았죠. 봉투 속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의뢰인은 그 사진들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전부 그 남자의 사진이었다. 먼저 본 것들처럼 유이카의 사진을 어설프게 흉내낸 것들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라비아 사진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노출 수위가 높은 탱크톱이나 여성 수영복 등을 입고 선정적인 포즈와 표정을 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중년 남성이 10대 여성의 의상을 입고 유이카와 같은 포즈와 표정을 하고 찍은 사진을 보니 이상한 정도를 넘어 그로테스크의 범주에 속할 만큼 역겨웠다. 제모도 전혀 하지 않은 그의 노출 사진을 본 순간 구토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저는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남성의 광기가 너무나도 무서웠거든요. 즉시 매니저를 불러서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건 좀 심하네. 중얼거린 매니저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내용만 보자면 지난번이랑 거의 같네. 더 심해졌다고 하기엔 애매한데. 경찰이 움직여줄까? 난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그라비아 사진을 그대로 흉내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협박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문제는 이 사진에서 명백한 협박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느냐는 거야. 그냥 좀 지나치게 열광적인 팬이 네 흉내를 낸 것뿐이라고 한다면 반론을 할 수가 없잖아.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보다 이 봉투 위에 쓴 글이야말로 협박 아닌가요? 그 글에도 실제로 해를 가할 거란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잖아. 그냥 망상을 잔뜩 늘어놓은 것뿐이지. 그 망상이 무섭단 말이에요. 망상이란 건 그 사람에게 불리하다기보다 오히려 뭔가 사건을 일으켰을 경우 그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려. 그냥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무시하는 척하고 기다려보자고. 뭘 기다려요? 이놈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걸 말이야. 협박이든 절도든 폭행 미수든 뭔가 저지르면 체포할 수 있을 거야. 무슨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 죽겠는데 그걸 그냥 기다리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건 이 남자야. 무섭겠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그냥 나랑 같이 사는 건 어때? 매니저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하자 유이카는 시선을 돌리며 뒤로 물러섰다. 농담이야. 매니저는 실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 아파트까지는 나 아니면 다른 사무실 사람이 꼭 데려다 줄 거고 현장에서도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곳 보안 시스템도 확실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맹세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살 바엔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생각해봐. 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어. 이 사람이 널 포기할 거란 보장이 없잖아. 게다가 회사 소속이 아니면 우리 역시 너를 지켜줄 수 없어. 어느 쪽이 안전할 것 같아? 유이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탐정에게 말했다. 매니저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연예인으로서 가치가 있는 동안은 기획사가 저를 지켜주겠죠. 하지만 일을 그만둔다면 지킬 가치가 없어지는 셈이잖아요. 일을 그만둬서 그 변태 팬도 저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면 좋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저는 고민 끝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매니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라비아 아이돌 일은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이 남자는 그것을 모방한 사진을 계속 보내왔죠. 봉투에 적힌 문장은 여전히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계속 격앙되어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라비아 아이돌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에 화가 났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다. 혹시 이 남자가 왜 그렇게 당신에게 집착하는지 짐작이 가는 게 있나요? 그게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의뢰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원칙적으로 연예인들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습니다. 팬을 상대하는 것은 회사가 만든 가짜 이미지거든요. TV에 나오는 탤런트는 비교적 본인에 가까운 이미지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그 역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능에 좀처럼 나오지 않는 배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배역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서 더욱 알기 어렵겠죠. 패션 모델이나 그라비아 아이돌은 목소리도 전해지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사진으로 접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미지가 팬들의 머릿속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미지는 개개인의 내적 체험의 범주라 제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렇겠군요. 모델일만 했을 시기에 그 남자의 머릿속에 있는 저는 그저 이상적인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 이상적인 여성은 아마도 남자에게 교태를 부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섹시한 옷도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그라비아 아이돌이 되어 남성들에게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했죠. 물론 둘 다 저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일로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타락했거나 그동안 자신이 속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래 저는 청순한 이미지의 모델이었는데 갑자기 그라비아 아이돌이 되어 남성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타락한 것일 테고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청순한 척했다고 느꼈다면 이 남자를 속인 셈이 되니까요. 어느 쪽이든 이 남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남자가 제 사진을 흉내내는 이유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섹시한 포즈를 취하는 것을 비꼬려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의 패션 모델 사진을 흉내냈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흉내내는 것으로 뭔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짐작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뭘 전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라비아 아이돌 일은 이후로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늘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날 다른 잡지 촬영 스케줄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바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자 역시 완전히 똑같은 페이스로 자신의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잡지가 발매된 당일 오전 중에 발송한 것 같아. 유이카의 집에 팬레터를 전달하러 왔던 매니저가 소인을 보며 말했다. 아침 일찍 잡지를 사서 보고 의상을 준비한 다음 사진과 같은 화장을 하고 비슷한 장소를 찾아서 촬영했다는 얘긴데 이건 정말 초인적인걸? 정말 그렇게 한 걸까요?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사진이 잡지에 실리기 전에 유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안에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매니저는 자신의 턱을 쓰다듬더니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의상은 미리 몇 가지 패턴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중에서 골랐을 수도 있어. 색상만 비슷하다면 될 거야. 어차피 시선이 이 아저씨 얼굴로 가버려서 의상 같은 건 제대로 안 볼 테니까. 촬영 장소도 마찬가지야. 몇 군데 그라비아 아이돌 촬영에 적당한 장소들을 미리 물색해 놨을 수도 있지. 공원, 호텔, 산속, 물가, 바닷가,
풀장, 번화가 등을 말이야. 이들 중에서 고르면 비슷한 느낌의 사진이 되겠지. 예를 들어 너를 찍은 이 사진하고 이 아저씨를 찍은 이 사진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건 이 아저씨가 입은 비키니와 머리에 있는 바코드에 시선이 가기 때문이야. 네가 입은 비키니는 빨간색 바탕에 하늘색 세로 줄무늬인데 이 아저씨 거는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물방울 무늬잖아. 립스틱도 같은 계통의 색상이긴 하지만 똑같은 색은 아니야. 그리고 네 사진의 배경은 괌의 해안이지만 이건 일본 어딘가의 강이나 연못일 테고 물색은 원래 갈색이었는데 포토샵으로 파랗게 바꾼 것 같아. 전체적으로 구도는 닮았지만 이렇게 부분 부분 보면 전혀 다르잖아. 얘기를 들으니 정말로 대충 찍은 사진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참 대단한 것 같긴 해. 매니저는 사진을 다시 보더니 말을 이었다. 혼자서 이걸 다 해내기에는 정말 어려웠을 텐데 말이야. 혹시 공범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공범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 그건 왜죠? 범인이 또 한 명 늘어나는 건데? 2인조 변태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유이카는 고개를 저었다. 변태는 말이야, 모두 지향점이 달라. 정상적인 사람들은 차이가 별로 없지만 변태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탈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동료는 만들지 않지. 이런 사진을 협력해서 만드는 변태가 두 명 있을 확률은 극히 적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왜 좋은 소식이 되죠? 만약에 말이야, 이 일에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냥 장난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야. 팀을 구성할 정도라면 변태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이 아저씨는 그냥 벌칙 게임으로 이런 사진의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저는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유감이지만 내가 보기엔 여러 명일 가능성은 낮아. 몰래카메라 같은 거라면 이미 정체를 밝혔겠지. 이 아저씨로부터 편지가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장난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질려서 그만뒀을 거야. 그럼 이대로 계속 이런 사진을 보낼 거라는 얘긴가요? 아마 그렇겠지. 빨리 경찰한테 잡아달라고 해주세요. 이 인간이 계속 같은 짓만 반복한 것뿐이라 체포하긴 힘들 것 같아. 역시 결정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만약 앞으로도 계속 같은 짓만 한다면 이 남자는 체포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지. 얘기가 다르잖아요. 거짓말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경찰이 잡아줄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없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진이 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이건 그냥 사진에 지나지 않잖아. 실제로 피해도 없어. 오히려 이 아저씨의 재밌는 사진을 볼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야? 매니저는 키득키득 웃었다. 유이카는 비로소 매니저가 진지하게 대응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녀를 구슬리고 있는 것 뿐이었던 것이다. 이제 당신한테 부탁 안 해요. 당분간 스케줄도 거절할 거예요. 너 지금이 연예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몰라요. 기분 나쁜 변태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면 아이돌 같은 건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팬레터도 안 볼래요. 그날은 유이카가 워낙에 흥분하면서 화를 내서인지 매니저도 그대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틀 후 전화를 해도 안 받자 매니저가 직접 집에 찾아왔지만 그녀는 만나길 거부했다.
매니저는 계속 이렇게 스케줄을 캔슬한다면 모처럼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이고 전화가 왔지만 어느새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되더니 반년 정도 지나자 한 달에 한 번 사무적인 전화가 걸려오는 정도가 되었고 그 또한 받지 않았더니 어느새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주간지 등에서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둥, 큰 실수를 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는 둥 여러 가지 억측 기사로 떠들어댔지만 저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가 집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우편함을 봤더니 이상한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니저가 심술을 부리기 위해 회사로 온 그 남자의 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 난에 그 남자의 필적으로 분명하게 제가 사는 아파트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을 그 남자가 알고 있어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숨이 막힐 정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참, 확인차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물론 유이카 씨의 주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거죠? 탐정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인터넷 등에 유출된 적도 없고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럼 유이카 씨의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회사 사람들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제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분이나 남자친구분도 알고 있겠죠? 아니요, 그 정도로 친한 친구는 없습니다. 남자친구도 없고요. 회사 사람들 이외에는 알려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매스컴 등에서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매스컴에서도 다른 곳에 정보를 흘리지는 않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그 편지를 발견한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유이카예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말도 못 붙이게 하더니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매니저의 목소리는 언짢은 느낌이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건 이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때문에 지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무튼 지금은 도움이 필요해요. 가능한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나도 바쁜 몸이야. 집에 이상한 편지가 온 것 정도로 일일이 찾아갈 만큼 한가하지 않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이카는 전화를 다시 할까 망설이다가 일단 봉투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봉투는 수신자를 제외하고 전과 같은 상태였다.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로 몹시 화난 듯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 활동을 갑자기 그만둔 것을 원망하고 있었다. 모델에서 그라비아 아이돌로 바꾼 것도 모자라 그라비아 아이돌까지 활동을 중지했으니 이만저만 화가 난 게 아닌 듯했다. 그녀는 그 봉투를 열어서 뒤집어 보았다. 그랬더니 또 사진들이 여러 장 나왔다. 그라비아 사진도 안 찍은 지 한참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사진들을 보낸 거야 하고 집어들어서 본 순간 유이카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사진들은 그라비아 사진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다. 그 남자가 전날 그녀가 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며 찍은 것들이었다. 집에서 나가는 남자, 근처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식료품을 사는 남자, 같은 쇼핑센터에서 잡지를 사는 남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남자, 집으로 돌아오는 남자. 잠깐만요. 각각의 촬영 장소가 실제 계셨던 곳과 같다는 건가요? 탐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유이카 씨 집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집 근처를 배회하고 입구를 확인하고 저의 행동을 전부 감시했던 겁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문에 커튼을 치고 그 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고층 아파트에 비교적 낮은 층에 살고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려면 근처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봐야 합니다. 그 남자가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커튼을 닫고 살기로 했습니다. 유이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얘기를 계속했다. 이틀 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외출하기 싫었지만 장을 보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집 앞에서 택시를 불러 멀리 있는 쇼핑센터로 간 다음 주위를 살피면서 많은 양의 장을 봤습니다. 한동안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아도 되게 말입니다. 몇 시간 동안 장을 본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우편함에 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받는 사람조차 적혀 있지 않더군요. 직접 가져다 놓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없었죠. 저는 종종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가서 서둘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봉투를 열어봤더니 방에서 식사를 하는 남자, TV를 느긋하게 보는 남자, 웃는 얼굴로 전화통화를 하는 남자, 목욕 후 전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남자,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한 구토감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전부 제가 한 행동이었거든요. 사진을 찍은 장소도 제 방과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혹시 유이카 씨의 방과 닮은 다른 방에서 찍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진을 찍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찍은 것이라면 망원 카메라 같은 것으로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당신 방에서 찍은 것이라면 방 안까지 침입한 것이고요. 제 방이 맞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구하기 힘든 물건도 찍혀 있었고 벽에 있는 희미한 얼룩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방에 침입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도청기나 몰래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서 저를 감시해 온 게 분명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있던 순간에도 그 남자가 방 안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천장 위에 몰래 숨어 사는 사람의 얘기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공포에 떨면서 방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도 수상한 남자의 모습은 없더군요.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나온 것들은 워낙 교묘해서 아마추어인 제가 숨겨놓은 것을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고 보니 집 안에 있는 커다란 거울이 이상하게 비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찾아내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몰라서 거울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도청기나 몰래카메라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그 남자는 분명히 제 방에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시간 동안이나 말이죠. 제가 돌아오기 몇 분 전까지 그곳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남자가 제 방 안에서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서 소파나 침대도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장이라도 가져다 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었죠. 일단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피신할까도 생각했지만 거기까지 쫓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출귀몰한 그를 따돌리고 갈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잠자리에 들 엄두가 나지 않아서 방 한가운데서 불을 켜놓고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말았습니다.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약국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소독약을 사러 갔습니다. 물론 소독약을 뿌린다고 해서 그 남자의 땀이나 타액 혹은 소변처럼 역겨운 것들의 흔적을 전부 지울 수는 없었죠. 적어도 병원균의 대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일종의 임시방편적인 위안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독약을 사서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문 손잡이를 돌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유이카는 안에서 중년 남자가 막 문을 열려는 것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유이카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유이카를 흉내내며 사진을 찍었던 이유도 그녀와 일체화하고 싶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니메이션 팬이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자는 사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녀가 되려고 했던 것이다. 자신은 후지 유이카라고 믿으려는 그 남자에게 있어서 진짜 후지 유이카의 예상 외의 행동은 매우 화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유이카를 목표로 하고 그녀가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녀의 변화는 그 남자에게 있어서 마라톤의 결승점 직전에 그 결승점이 달아나 버리는 것 같은 황당한 경험이다. 봉투에 적혀있는 의미불명의 분노는 자신의 목표가 바뀌어 버리는 것에 대한 조바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유이카는 남자가 자신의 방에 침입했던 의미도 다르게 보였다. 처음에 유이카는 남자가 자신을 해치거나 사생활을 훔쳐보는 도착증의 쾌감 만족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목적은 달랐다. 남자가 본인을 후지 유이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의 집에 살아야 했던 것이다. 유이카는 문득 어떻게 그 남자가 집에 침입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고층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발코니 창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마치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처럼 발코니를 통해 침입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게 몰래 들어왔다가 방 안에서 예비 열쇠를 찾아내 복사를 해두는 방법도 있었다. 그 남자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코니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긴 했다. 하지만 어차피 성별도 나이도 다른 자신을 유이카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니까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시켰을 것이다. 그 남자는 인터넷이나 잡지 혹은 TV에서 유이카에 관한 정보를 닥치는 대로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후지 유이카라는 가짜 기억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면서 도청이나 몰래카메라까지 준비한 다음 후지 유이카로 사는 유사체험까지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이카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는 전부 추측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의 추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미세한 마찰음이 났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살짝 문을 연 그녀는 약간의 틈이 생기자 그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현관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있어야 할 슬리퍼 한 짝이 보이지 않았다. 유이카는 그 남자가 신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에어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삭아삭하고 감자칩 같은 걸 먹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유이카는 생각했다.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그녀는 거실로 다가가며 문에 귀를 가져다 댔다. 감자칩을 먹는 소리가 계속 났다. 유이카는 정신을 집중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누군가가 등을 돌리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익 하나 입을 만한 여성용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감자칩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다. 유이카는 몰래 그 사람 쪽으로 다가갔다. 나중에 생각하니 스스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때 그녀의 심정은 자신이 유이카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 앞에 갑자기 진짜가 나타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었던 것 같다. 그녀는 상상해 보았다. 방에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니 그 자리에 또 하나의 자신이 있는 것을. 아니, 이 사람은 유이카를 보고 자기 자신이라고 인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유이카는 심호흡을 한 다음 말을 걸었다. 당신 누구야?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다. 손에 들고 있는 감자칩 한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물론 떨고 있는 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은 슬로모션처럼 천천히 뒤돌았다. 턱에서 볼에 이르는 낯익은 얼굴 윤곽. 사진 속의 그 남자가 틀림없었다. 남자는 유이카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옷을 사는 것을 보고 같은 옷을 샀을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뭔가 번개불 같은 것이 두 사람의 눈 사이에서 번쩍인 듯한 기분이었다. 유이카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급히 꺼냈다. 어떻게든 전화 버튼을 누른 것까지는 기억합니다. 다음 순간 굵직한 남자의 비명이 들렸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유이카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저를 담당한 의사 선생님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는 겪었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후지 유이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더군요. 저는 울면서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설명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방에 설치되어 있을 몰래카메라나 도청기 등을 모두 찾아서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의 거울도 뭔가 이상하니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매직 미러이고 저는 거울 반대편에 있는 기분 나쁜 얼굴을 보고 말았다고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며 그러시더군요. 그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이냐고. 그래서 네, 바로 이 남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새 매니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탐정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무척 흥미로운 얘기군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탐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남자가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보였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그 증거가 뭔가요? 남자의 얼굴이 거울 속에 비치고 있었어요. 그런가요? 탐정이 의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은 어디에 있나요? 이 속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훌륭해.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뭔가 생각 중이던 탐정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네, 이렇게 기묘한 사건을 접한 적이 있나?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사건 자체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 참 안 된 일이군. 그나저나 이 사건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나? 물적 증거가 적다는 것?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얘기만 들으면 물적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만약 경찰이 움직였다면 얼마든지 물적 증거를 찾아냈을지도 몰라. 왜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경찰에 연락하면 매스컴에도 알려지기 때문이겠죠. 차분히 대답한 의뢰인이 말을 이었다. 남자는 저희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스캔들이 됩니다. 제 아이돌로서의 생명이 끊기고 마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던 나는 탐정에게 질문을 했다. 그런데 의사분이 매니저가 되셨다는 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마 자진해서 회사에 부탁했겠지. 그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 아시는 분인가요? 응. 그분하고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었지. 그 이후로 이런 독특한 사건이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주곤 한다네. 그렇지만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할 일이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경찰의 획일적 수사로 보이지 않는 진실을 놓칠 수 있지. 그분은 그런 사건을 발견할 때마다 나에게 소개해주고 있어. 의사가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매니저를 하다니. 괜찮아. 어차피 그녀는 진짜 의사도 아니야. 병원의 위탁을 받은 카운슬러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의뢰인께서 의사라고 했는데요? 그건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사소한 부분이니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자네는 당분간 아무 말 말아주게. 나는 뭔가 한마디 하려다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다. 아, 후지희 씨. 탐정이 의뢰인을 불렀다. 후지희가 아니라 후지입니다. 유이카가 대답했다. 아, 맞다. 후지 유이카 씨라고 했죠? 범인이 비쳤다는 욕실 거울을 자세하게 조사해 본 건가요? 네, 거울 뒤편에는 깊이 40cm 정도의 움푹 파인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울 전체를 떼어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그 아파트를 소개시켜준 사람은 누군가요? 이전 매니저입니다.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소속 연예인이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매니저는 당연히 당신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일로 바쁠 때 물건이나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기 위해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매니저는 당신이 집을 비우는 사이에 자유롭게 당신 집에 들락거릴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뿐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장비를 심어두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설마 이전 매니저가 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가장 유력한 답입니다. 당신의 정보를 즉석에서 입수해서 사진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방을 마음대로 개조까지 할 수 있는 초인적인 스토커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매니저의 지시라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가설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가장 가정이 적은 가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 철학에서 말하는 옥함의 면도칼 원리입니다. 아무리 미리 준비해 놓았다고 해도 몇 시간 안에 그렇게 사진을 여러 장 찍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당신의 아파트에는 침입할 수 있어도 방을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이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아는 건 쉽겠죠. 그럼 잡지가 발간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느긋하게 사진을 찍어도 되겠죠. 그리고 숨겨진 방이나 매직 미러가 있는 집을 당신에게 제공할 수도 있겠고요. 그의 얼굴은 범인과 전혀 닮지 않았어요. 변장 때문에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을 따로 고용했을 수도 있고요. 연예인 소속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적당히 속여서 지명도 낮은 배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위해서 경찰에 몇 번이고 갔었습니다. 그가 경찰에 간 것을 직접 확인하셨나요? 아니시죠? 그야 그렇습니다만 설마 경찰에게 얘기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경찰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이전 매니저는 자취를 감췄죠? 네. 의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범인이란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가 범인입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따르면 스토커의 편지가 당신의 아파트에 왔을 때 당신이 그 사실을 그에게 전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이상한 편지가 온 것 정도로 일일이 찾아갈 만큼 한가하지 않아라고 했으니까요. 의뢰인은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차여서 분풀이를 한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단순하게 당신에게 겁을 줘서 자신을 의지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나저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무슨 질문이시죠? 조금 전에 손거울을 꺼낸 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방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손거울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녀가 꺼내서 보여준 핸드폰 화면에는 거울 안쪽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남자의 기분 나쁜 사진이 있었다. 그런 거였군요. 탐정은 갑자기 흥미를 잃었는지 의자에 앉은 채 하품을 했다. 경찰에 연락해서 그를 체포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을 써서 그를 잡아 뒤처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없었던 걸로 할 건지는 직접 회사와 상의해 보세요. 저희 쪽에는 지정한 요금만 지불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후지 유이카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수수께끼가 풀린 안도감 때문인지 왔을 때의 초조한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되찾은 아이돌로서 빛나는 그녀의 아우라를 나는 넋을 잃고 바라봤다.